김천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소식, 얼마 전 HCN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도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계속 늘면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현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모두 1,312명. 하지만 10명 중 1명꼴인 123명이 몰래 일터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인근 지역 공업단지 등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경북도에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5,614명이 배정됐습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걱정이 큰 농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올해는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연락이 되니까 거기는 주인도 좋다. 돈도 얼마 더 준다. 이렇게 하면 가는 거라. 저라면 가고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짧은 체류 기간 때문입니다. 한 달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정도. 이마저도 숙식비를 제외하면 이들이 받는 월급은 고작 1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짧은 체류 기간 탓에 최대 5달 동안 일해본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자기 친구들이 다 오늘 얼마 벌었다, 오늘 얼마 벌었다 다 올리잖아요. 쉬운 게 이탈이 쉬운 게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난 너랑 일할 수 있어 하면 지금 와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해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경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실 근로자 우선 선발과 재입국 추천 제도 등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어소통 도우미와 결혼 이민자 통역원을 배치하고 입국 전에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입국 직후에는 초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적은 임금과 짧은 체류 기간을 이유로 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붙잡기엔 역부족이란 겁니다. 정부 역시 성실 근로자에게 체류 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들에게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2년째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